아, 수감사. 수감사다 예. 야, 이 한림읍 안에도 완전 오. 중심 지역이 아 동명리가 여기 안에 있었구나. 예. 그 이 동명리가 이 도농을 개발한 동네로 다게. 아. 그런 그쪽에 가면 이제 저 읍이 좀 소재지가 가깝고 이쪽에 가면 또 농촌이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도농을 겸비한 동네지. 아 도농을 아. 딱 중심지에 네. 있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 네. 읍이고 살짝만 벗어나면 네. 또 완전 고즈넉한 마을하고 또 돌담길이 쫙 있는 이제 올레길 닮은 뒤에 1841년도가 되어서 서명을리 동명을리가 분리되어 또 분리되고 분리되어 있나 같이 그래서 지금 현재 명월이 그때 서명을리로 돼 있고 이제 동명이 동명을리로 돼 동명을 있어서. 그래서 동명 네. 이 연도를 정확히 집어넣는 것보다는 그러니까요. 삼촌 그때도 살아났 그때도 살았대가 난 어릴 때 놀기를 80난 노인들이 형 놀았습니다. 아,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왔다 드는 풍월이야 드는 풍월이 솔직히 우리 이장님네 조부네 조부네 형 같이 놀았으니까. 아 그때 친구분들이 다 이장님 조부. 조부들. 아. 그래서 들은 풍월이야 내가 지금. 자 이렇듯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명리인데요. 오늘도 마을 탐방 미션을 통해서 동명리의 명소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진 MC는 오늘 저녁에 노래자랑이 이루어지죠. 복천에 관해서. 네. 네. 어른들에게 드릴 빵과 우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빵과 우유. 오늘 몇 분 정도 오실 것 같습니까, 이장님? 한 120명은 올 것 같은데. 얼굴이야, 얼굴이야. 필승을 당하겠습니다. 다 데려오실 것 같은데. 필승. 자, 우선 미션지 받으시죠. 얼굴이야. 뭐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네 군데를 다 인증샷을 찍으셔가지고 예. 아, 그 수리초 밭담길 안내도 앞으로 먼저 오시는 분이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차량은 동명리 분으로 한해서 네. 현도일에 오늘 처음 만나는 동명리 사람들 아 동명리 분에 그리고 한해서 그리고 보너스 퀴즈 두 개는 지도와 MBC 차량 이용권이 있습니다. 와 진짜요?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아 그거는 퀴즈 찬스에서 그렇죠. 오 좋다. 뭐가 있는지 모르죠. 오. 자 출발! 출발! 너 어느 쪽으로 할래? 저는 뭐 마음 가는 대로 저는 왼쪽. 왼쪽. 어디로 하실 거예요? 난 직진. 알겠습니다. 아, 여기로? 오케이. 아니 저기로 직진. 계속 직진. 이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갈 길 가시죠. 원래 그랬듯이. 어. 네. 가. 좋아했죠. 수험수사해. 절대 따라오지 마라. 예. 따라오지 마라. 수험수사해. 아 이게 그 열무 아닙니까 열무? 열무. 열무 아닙니까? 오! 어 찾았어. 삼촌 이거 무슨 무리과? 가문이물. 가문이 아 가멍우멍을 개명물입니까 이거? 개명물 저쪽이고 삼촌 그럼 아 그냥 상관없구나 개명 너무 쉽다 했다 삼촌 그럼 문두물 어디 있습니까? 저 밑에 명월성 만호비 명월성 만호비는 명월성 앞에 그 만호비 전부 쫙 전부 저기 있는 거 맞지? 동명리 일뢰 땅. 동명리 일뢰 땅. 저 우동네 있는 것 같은데. 저 우동네 맛이? 아유, 소환수사해. 어, 때마침 차가 오고 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차가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혹시 동명리 마을분 되십니까? 예? 청년회장님. 청년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청년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혹시 시간 좀 되십니까? 예? 저희 소감수다 촬영 왔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십니다. 아, 아유 고생하십니다. 긍정적인 대답입니다. 자, 그러면 동명리 일레 땅이 여기서 제일 많이 멀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걸어가면 멀죠. 아,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좀 차량 한번 이용해도 될까 마시?
내가 얘기했다. 동명상이 보입니다. 동명상 앞에. 어디 가시는 길이셨어요? 아, 저 일 끝나고 내려오다가. 아, 또 일이 끝나고 돌아오시는. 네. 이게 천운 아닙니까? 아, 이게 청유 회장님과 그 마을 주민들의 차만 저희가 얻어 탈 수 있거든요. 아, 아, 기가 막힙니다. TV에서 봤습니다. 아유, 저 우리 부사장님 저기 계시고. 예.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뭐야? 야, 저 찬스를 썼네. 아, 여기입니까? 아, 저기 끝에? 아유,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너무 하영대수다에. 지금 일주일째. 예. 예, 조심히 가십시오. 예. 예. 예,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아, 이거 오라이 사장님 오라이. 아, 사장님이란다. 회장님 오라이. 어유, 뒷바꾸로 하시네 이거. 갑자기. 어, 놀래라. 내가 알기로 이게 동명상이 맞을 건데. 있어. 그래. 동명상 도착. 미션 첫 번째 미션. 쇼. 자,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총대를 안 왔지 아직. 스컴 모르겠어요. 네. 자, 아무튼. 네, 여기 명월성 만호비에. 만호비. 네, 문제를 맞추시면 MBC 차량 이용권을 드려요. 예. 잘 맞추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중 명월성 만호비에 대해 맞는 이야기는? 2번. 바꿀게 한번 드릴게요. 바꿀게 해준다? 1번. 만 명의 부하를 거느리던 장군이었다. 정답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예. 차. 정확한 위치 안 물어봤어요? 교수님이 그냥 이거라고 얘기하시고 가르쳐만 주시고 가셨는데. 잘못 내린 거 아닙니까? 이거 또 알고 보면 또 청현 회장님과 부사장님의 결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또 저번처럼. 잘 물어봤어야지. 어이, 청현 회장님! 이거 뭡니까 대체? 아니, 보이는 건 또 열무밖에 없습니다! 이런 열무! 문둔물에서 퀴즈 찬스로 또 지도를 하나 획득하고. 아, 문둔물을 먼저 하자. 문둔물. 자, 여기. 자, 이제 오십시오. 문둔물 마르지 않는 샘 문둔물. 예. 자, 찾았습니다. 그러면, 아, 이쪽에서 퀴즈 찬스 있다고 했는데, 퀴즈 찬스 내실 겁, 아, 여기 계시구나. 자. 지금 제가 문제를 낼 건데, 네. 맞추시면 제가 선물로 그 지도를. 지도. 예. 네. 다음 주 맞는 얘기 맞추시면 되거든요. 예. 네. 다음 중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 정답입니다. 아! 저! 맞아요, 진짜? 네. 오, 1번. 야, 아니 그냥 머리 두자 해가지고 너 주통이라 생각했는데. 지도 주시오. 지도는 제가 이거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예. 010? 아, 잠깐만요. 저 마을 주민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저기. 정자에. 저쪽으로 좀 이동하겠습니다. 에이.
어휴, 놀래라. 어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제주 MBC에서 지금 마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마을 주민분이십니까? 아, 아니시구나. 아, 마을 주민분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마을 주민. 지도. 자. 어이, 송대리! 아이고, 아, 여기 뭔가 있네요. 뭔가 있으니까 저기서 나오시는 거겠구나. 아니야, 어. 몇 개 있는데. 혹시 청년회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어. 청년회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어, 네. 미리 짜셨죠? 아니. 아니, 청년회장님이 저한테 미션 장소 중에 하나를 데려다 주셨는데. 어. 봐봐. 내리니까 열무밥밖에 없어서 지금 다시 왔어요, 지금. 봐봐. 차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 멀어요. 아무튼 수고하셨어. 뭐 더 이상 알아볼 정보는 없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안에 뭔가 있네. 에, 여기서 나오신 거 보니까 안에 뭔가 있네. 뭔가 있어. 오케이. 아, 저기 계시네. 아, 남 운동물. 크, 저기 한번 보십시오. 지도상으로는 지금 일로 가서 저기 저쪽인데. 1번. 바꿀게, 드리겠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방금. 정답은 바꾸지 않고 1번. 네, 정답입니다. 야! 찬스 뭡니까? 아, 찬스 지도입니다. 지도요? 네. 모든 걸 다 얻었네요. 잠깐만요. 부사장님이 지금 모든 걸 다 얻고 가셨잖아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지금. 수고합니다. 개명물이 어디 있을까, 개명물? 개명물? 아니, 개명물 절로 간 것과? 기계. 아, 일례 땅은 어디 거야? 일례 땅. 예, 일례 땅은 어디? 아, 어디? 일례 땅은 여기 불과 한 100m 한 150m쯤. 저 오른쪽 들어간 뒤에. 오른쪽으로. 아, 알았어. 아니 나 아니 선주 계십시오. 나 갔다 왔구나. 알아질 거다. 예. 삼촌. 어디서 와? MBC에서 왔수다 해, 삼촌. 아, MBC. 삼촌, 혹시 동명리 일례 땅 알고 계세요? 일례 땅. 일례 땅? 어, 여기 근처이라고 하는데. 어, 알아. 요로 헛군 나가, 저 형 나가, 나무도 신지, 집하다 싣고. 예, 맞아요. 거기. 요로 조그만. 큰 나무. 큰 나무들 있고, 그 안에 집 싣고. 예. 그것이 일례 땅이죠. 아, 그 안에 집이 일례 땅 맛이? 응. 어, 됐다. 개명물은 저쯤 어딘 것 같아. 지도상으로 보니까. 개명물에서, 아까 삼촌. 아까 그 삼촌 가면 안 돼. 그 삼촌 모시고 있다가 개명물까지 걸어가고 거기에서 차를 바로 타서 쏘면 되겠다. 아, 그 생각 못 했네. 아. 이럴 수가 맞췄다. 저기가 맞았어요. 청년 회장님 날 속인 거 아니었어요. 빨리 사진 찍고 갑시다. 늦었어. 이제 삼촌 거기서 저랑 만나게 마세요. 개명물에서. 개명물은 여기인데. 예. 100m쯤. 예. 계란. 그 차 가지고 오십시오.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일례 땅까지 완성했고 개명물로 갑시다. 저기 삼촌 계신다. 삼촌! 아, 이거 삼촌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옮겨드릴게요. 삼촌 어디로 옮기세요 이거? 어디 오셨습니까? 저희 제주 MBC 소감수다. 아이고 소감수다도. 소감수다, 아이고 알고 계시는구나. 어머니들 입고 함께 우리 동네 왕령 찍어주제. 마수다. 어떤 거 지금 작업하시는 거? 이거 파입니까? 파? 파, 이거. 삼촌, 그러면 여기 개명물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데 어디 있는 거 맞죠, 이거? 이거 개명물인데. 이게 개명물? 네, 이거.
감독님 저 한번 찍어주세요. 고개만 살짝 돌려주세요. 아니 저기 가서 물어봐야지. 야 아니 내리는 걸 봐야지. 지금 이 지도를 읽을 줄 몰라가지고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 가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요 바로 앞에 있는 거 마시? 혹시 명월성 만호비는 어디 있을 거예요? 명월성? 명월성은 바로 저거. 이게 명월성 이게 돌아가면. 아 이게요. 명월성 있잖아요 이렇게. 야, 그럼 이게 이제 명월성의 그 담벼락. 예, 같이 연결이 된 거. 담벼락이 연결된 거. 와. 좋잖아요. 좋지. 그러니까. 야, 이거. 이쁜이들 그냥 다 왔구나, 이게. 오늘 복권 하나 사십서. 복권. 예. 삼촌 혹시 제가 딱 보니까 우리 삼촌 미모가 출중하시니까 노래도 잘할 것 같으신데 와서 좀 한 가락 뽑아 주십시오. 다섯 시. 고랑은 모르고 예. 봐서 알아. 그러니까요. 봐서. 와서 좀 들어봐서 알아. 네. 노래 거랑도 모르고 방도 모르고 5시 들어봐서 알아. 다섯 시에 노래 자랑하니까 참여해 주십시오. 예, 예, 아이고 얼굴도 예. 자랑을 우리 노래 못하셔도 제가 제 직권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아, 좋아. 아주 좋아. 좋습니다. 자, 기가 막히다. 미션 네 군데를 마무리를 쳤습니다. 저 우리 마을 카페까지만 네. 저를 좀 태워주시면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삼촌 고맙습니다. 예예. 예, 아 예. 이거 송대리를 놀려주고 가만있어요. 놀려. 김민 우리가 아직 못 찾은 것처럼 나 아까 마을에 그 거기 떨어뜨려 줍사 계명물 앞이 계명물 예. 앞이 가 예. 아니 나 거기까지만 데려다 줍시다. 아, 예예. 예. 개명물까지 완성했으니까 자 가시죠. 자 송대리가 앞에 오고 있습니다. 과연 송대리가 믿을 건지. 한번 보죠.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 자, 협상을 좀 하자. 잠깐만 앉아 봐. 협상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유리할 것 같은데 왠지. 잠깐만. 자, 일로 와. 일로 와. 잠깐만 앉아 봐. 네. 오늘은 연기가 아니신 것 같아요. 오늘은 뭔가 오늘은 눈빛이 진짜 모르신 것 같았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송대리! 제가 차보다 빨리 뛰어가겠습니다. 내가 차보다 빨리 뛰어가면 돼요. 가자. 자, 초록불! 차보다 빨리 뛰어갈 수 있대. 야, 저 뒤에 저 아이고 카메라 감독. 아이고. 야.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우승했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 오늘은 진짜 이 걷다 보니까니 이 돌담길이 잘도 잘 보존돼 싶지다. 예. 우리 동명만은 옛날 그대로 보존된 곳이 굉장히 많이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얘기 들으면서도 이 넝쿨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오.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마삭길이라 그러던데 이 근처가 전부 이 군락지예요. 군락지인데. 예. 저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오래. 그리고 몇 년생 정도? 저가 알기로는 10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아유, 할아버지구나. 그리고 이 밭담길로 얘기는 여기 걷기 코스로 개발된 거 아니에요? 예, 동네가 자연부락이 좀 멀다 보니까 예. 그 자연부락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천천히 걸어서 한 50분, 1시간? 천천히. 원 3.4km니까.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아, 이거 우리 또
대한민국 돌 이 밭담의 달인 명인 명인 아 보물 제주의 우리 선생님 보물. 아니 선생님이 직접 소개를 해주십시오. 예. 본인 소개. 아 저는 돌담 쌓는 일을 하고 있는 조환진이라고 합니다. 아 뭐, 다리 다리는 아니고요. 다리는 아니고 이 제주도 어르신들이 예. 이 밭에서 일하면서 직접 다 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밭 주인들이 예전에 있는 농부 이런 분들이 다 달인들이에요. 이 돌은 예.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 아, 기술. 예, 기술이 있어야 돼요. 아, 돌을 다루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 힘만 있거든요. 그죠. 여기 이분은 네. 잘할 것 같지만 네. 힘만 있고 예. 저는 기술만 있고 이쪽이 기술이 좋으면 이쪽이 잘할 수 있어요. 그럼요. 네. 자, 그러면 미션을 주십시오. 두 분 다 이게 약간 초보자시기 때문에 네. 어려운 거 주면 안 될 것 같고 네. 외담 쌓기를 여기서 이 돌을 가지고 아 우리가 그렇죠. 뭐 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돌을 예. 제가 이제 트럭에 싣고 왔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 끝나면 또 싣고 가야 돼요. 아. 근데 이거를 이제 진 사람이 실어 주는 걸로. 아. 혼자. 그렇죠. 아 저도 선생님 지켜보시고. 저도 혼자 싣고 왔어요. 아 예예. 예, 예. 혼자 이걸. 알겠습니다. 예. 이거 뭐 금방 예. 실어요. 예예. 예. 시간은 10분. 10분. 예, 10분 안에 누가 튼튼하고 보기 좋고 많이 쌓느냐. 예. 근데 모양은 상관없어요. 원형 쌓든 뭐 일자로 쌓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쌓으면 됩니다. 저는 원래 첨상대를 쌓으려고 했는데 예. 돌이 모자랍니다. 저는 피라미드를 쌓으려고 예. 했는데 돌이 모자랍니다. 그냥 저 일단 일자 담으로 외담으로 하겠습니다. 예. 돌이 없어서. 뭐, 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알겠습니다.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시작. 시작. 자, 먼저 이 밑에 받침돌이 중요합니다. 돌은 입으로 쌓는 게 아니니까 받침돌은 좀 무거운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분들하고 같이 돌일하러 못 갈 것 같아요. 딱 이제 돌 한 덩이 놓는 것만 봐도 아주 뭐 이렇게 그쵸? 예. 아니 근데 저쪽 분이 그래도 좀 해본 것 같아요. 아, 부사장님. 예, 좀 해본 것 같고 이분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쪽 분이 지금 아주 좀 잘하는 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돌 가까이서 하고 있잖아요. 저쪽 분은 좀 돌을 멀리 이동해야 되고 이분은 바로 앞에서 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쌓다 보니까 예. 괜히 그 집중력이 아 이거를 돌을 어느 방향으로 놔야지 딱 낑길까 막 이런 생각에 굉장히 집중이 됩니다. 그죠. 다른 잡생각이 안 들죠. 예, 예. 여기만 집중하게 되죠. 예, 예. 실제로 이게 학생들이나 이렇게 좀 산만한 학생들이나 예, 예,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잡생각이 많은 분들이 돌담 쌓게 하면 그 마음도 차분해지고 아. 집중력도 생기고 아 이게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게 인성 교육이 아주 좋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수업을 해보면 특히 이제 집중 못하고 산만한 학생들이 예. 이거 하면서 아주 집중하고 또 쌓고 나면 성취감 있잖아요. 네. 자기가 쌓은 게 착 보이니까 네. 그래서 교육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돌이 네. 딱 자기 자리가 20대다. 어떤 딱 그 끼어지는 자리가. 그러니까 이게 딱 자기 자리 딱 맞는 순간 예, 기분이, 그 힙을 희열이 있어요. 희열이. 예. 이 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돌이 딱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쌓다 보면 재미있어가지고 이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에 빠지면 이것만 하고 싶어져요. 아, 퍼즐 맞추기처럼 진짜 재밌네요. 운동도 되고. 예. 이거는요, 이 담은 이 울퉁불퉁한 게 돌담의 자연미를 살렸습니다. 아, 제 의도를 정확하게 들으셨어요. 돌의 자연미를 살려가지고 자연스러운 담이고 네. 이제 좀 다른 말로 하면 형편없는 담이다. 과. 무사마시. 반면에 이 담은 이쪽 앞으로 면을 맞췄어요. 네,
그리고 뒤쪽은 약간 이제 덜 맞췄고 네, 이쪽을 면을 맞춰서 그래도 보기 좋게 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 노력은 했으나? 했으나 튼튼한지는 모르죠. 아, 네, 이게 보기 좋다고 튼튼한 게 아닙니다. 아, 선생님 여기는 자연미가 안 느껴집니까? 자연미 여기요? 네. 자연미보다는 여기는 약간 인공미? 인공미. 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앞면을 맞췄기 때문에 네. 이 담은 뒷면은 형편이 없어요. 앞면에 집중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에 되게 치중한. 오, 아슬아슬 줄타기. 좋네요. 인생의 정점에서 아래로 이제. 이게 무너질 것 같으면 얼른 뛰어내리세요. 예. 같이 돌이랑 뒹굴면 안 됩니다. 착지가 왠지 이쪽으로 될 것 같거든요. 착지가 왠지 우측 45도 각도로 떨어질 것 같아서 빠르게 진행하는데 안 넘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도전! 송대리 도전! 자, 송대리 도전.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자, 1차 시기. 오오. 오. 오. 나 아, 길다 길어. 실업지 길다. 사실 불안해서 이건 안 밟았어요. 근데 이쪽에는 자연미가 넘치고 인공미가 넘치고. 네. 하지만 제주의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누가 많이 쌓느냐도 예.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 이쪽이 아. 양해. 일당이 나와야 되잖아요. 일단 좀 양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한수 예, 제대로 이쪽이. 배웠습니다. 예. 겸허한 마음으로 예. 돌담을 이럴 땐 참 얄미워요. 저렇게 빠르십니다. 알았어, 다기! 여러 참, 그. 아니, 송씨! 예. 잘해! 알겠습니다, 부씨. 하고 이돌이 문제네요. 이돌이 여기가 이게 뾰족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돌을 오면 이게 흔들거려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거나 이렇게 뾰족한 거는 안 좋아요. 항상 위에 다음에 돌 놓을 것을 생각하고 아... 예, 다음 수를 계산해야 돼요. 오늘 폭삭 수고하셨다. 예, 폭삭 수고하셨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합시다. 수고합시다. 야 이거 막 농번기 바쁜데 우리 왕 어질리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건 아니고요. 괜찮습니다. 예. 뭐 어디 열무 수확하는 겁니까? 아이고 열무 아닙니까 열무? 뭐 뭐딱 잎사귀 파란 거면 저건 열무래. 다 열무 같은데? 쟤는. 콜라비 맞습니다. 아, 콜라비. 아 콜라비 그 몸에 좋지 않습니까? 최고. 예. 무 깎아 먹듯이 예. 맛있어. 예. 지금 막 이거 당도 좋습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날이 좀 더 추워지면 점점 더 좋아지죠. 더 좋아지. 이 많은 콜라비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 전국으로 나가죠. 가락동으로? 가락동하고 술집. 지방. 지방까지도? 네, 같이. 술집. 거쳐서 뭐 이런 아니, 음식점 뭐 다 가는 거죠. 요새 저 송대리가 예, 돈을 네. 좀 만지나 봐. 예. 아 요새 뭐 안 가던 술집도 다니고 그리고 밥 먹기도 바쁜 아이가. 네, 아니오다 예. 지금 이거 한 500평 됩니까 네, 밭이? 네. 이 정도면 수확량 어느 정도 됩니까? 평당 한 박스 나옵니다. 평당 한 박스. 네. 그러면 500 박스. 네. 오 많이 나오는구나. 네. 자 우리가 이래서 소감수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네 코너 속의 네. 코너. 코너 속의 네. 코너. 네. 아 직거래 장터. 이 유통 과정을 무시하고 직거래 장터 하는데 네. 퀴즈를 세 문제를 내서 네. 맞힌 때마다 네. 20개씩. 물론 본인이 작업을 하고 가야 됩니다. 아 직접요? 새로운 개념의 직거래네요. 좋습니다. 야, 오. 오케이. 박수. 박수.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나 같은 경우 이제 세 문제를 다 맞히는 말이에요. 네. 60개 가져가야 할 데가 없어. 오. 그러면 네. 우리 스태프들도 참여할 수 있게 아, 요 MC가 잘하겠다 한 쪽으로 줄을 서시면 그걸 똑같이 분별하겠습니다. 자, 콜라비 직거래 장터 퀴즈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객관식입니다. 상의하셔도 됩니다. 콜라비에 함유되어 있는 이것은 상추나 치커리 등 엽채류에 비해 무려 4~5배나 높다고 합니다. 과연 상추나 치커리보다 4~5배 함유되어 있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1번 단백질, 2번 지방, 3번 비타민 D, 4번 비타민 C. 하나, 둘, 셋. 3번. 자, 부사장 비타민 D. 정답 4번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비타민 C가 채소든 과일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식품에 골고루 조금이라도 들어간 게 비타민 C입니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네. 정답 4번 비타민 C. 그렇지, 오케이. 송대리팀 현재 콜라비 20개 획득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으로 쬐십시오. 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십자화목 배추과에 속하는 저온성 2년생 채소인 콜라비는 이 채소들과 같은 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같은 종이 아닌 채소는 무엇일까요? 같은 종이 아닌 채소. 자, 1번 양배추, 2번 취나물, 3번 브로콜리, 4번 케일. 하나, 둘, 셋. 2번. 2번 취나물 정답. 예스. 아, 왜냐면 저는 취나물만 몰라가지고. 현재 홍대리 40개. 콜라비 40개. 좋았어. 부사장님 콜라비 20개 획득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콜라비는 수분을 비롯해 섬유, 당분, 단백질, 칼슘, 철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채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콜라비가 갖고 있는 효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관절염 완화, 2번 변비 개선, 3번 항암 효과, 4번 구강 건강. 하나, 둘, 셋. 1번. 마지막 바꿀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4번. 정답 1번. 야! 됐어. 됐어. 저희 팀 다섯 개 캐는 거 도와주면 하나씩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버려. 아. 네. 하나 줘. 이렇게 나오면. 맛도 있죠? 안 매워요? 전혀. 맛 들어서? 네, 완전 달아. 요즘 살 빼는데 많이 드시면 좋겠어요. 네. 눈비가 와야 돼. 야, 이거 진짜 너무 달다. 동명리 어르신들 노래어제는 소감사. 완전 많이 왔지. 항상 우리가 저기 노래 부를 때, 예, 예. 노래 전하는 소감 수다 할 때 많은 분들이 모이시지만, 예. 오늘 동명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모였다. 지금 큰 일인 게 백기띠 번호표 뽑방 산 사람이 이제 화장실 가지 나가불면 대타로형 바깥으로 가 줄게. 그럼 여기 이제 노인회 우리 어르신들 와 계시고, 예. 여기 뒤에 분여, 분여회 안녕하세요. 분여회. 이야. 자, 청년회. 청년회, 네. 지금 이제 퇴근 중. 퇴근, 네, 퇴근 중. 지금 막 오고 이상하시. 요즘 막 차가 얼마나 밀려 숙박이에. 회사에서 출발하면 막 1시간 걸려. 근데 걸려 1시간 걸려 오면 뭘 거라 이제 이미 꽉 잡은 걸. 그럼 들어올 밖에, 들어올 때가 와서 지금 뵙게 됐다. 그만큼 저, 네. 평소보다 우리 동명리 주민 여러분들이, 네. 오늘 우리 소감 수다를 열심히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또 재미가 더 날 거다. 그렇지. 예. 청가문 1번부터 자, 출발. 그렇지. 예. 자, 우리 74세 어르신 김진호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출발합니다. 한 번면 보고 싶고 보면 미워라. 다가서면 멀어지는 아름다운 미운새. 밤이새 밤이새 밤이새가 한날을 울린다. 사랑인가 아미세야 아미세야. 이야, 아주 잘했어. 이야,
노래도 총무님. 아 노인의 총무님. 총무님. 예. 노래도 잘하셨지만 이런 환경에서 정말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자, 잠깐만 나가 우리 어른들 박수를 예. 어떻게 쳤는지 제가 힌트를 예. 내보겠습니다. 아니세 예. 아니세 아니세가 한나를 울린다. 아, 박자가 전혀 우리 같으면 우리 같으면 틀려버려. 우리 같으면 우리 같으면 노래 어지르는데 어른들이 박수 겹쳐버리면 아미세 아미세 막 근데 우리 어른은 치던지 말던지 나오잖아. 야. 왜냐면 이런 상황에 예. 단련이 됐다 이 말이야 예. 그동안. 그거 옛날에 저 검침일 해놨잖아 뭔게. 아 예. 한전 검침 한 20년 됐어. 오 김인 형 저 아는 집이 가면 전기 소금 노려주고 형은. 오케이. 여기 아는 집께 360 써신데 에 260만 원 주게. 옛날에 좀 손으로 올 때. 옛날엔 경아야. 깨나. 이제 옛날에 손으로만 올 때 주게 줄게. 이제 컴퓨터로 해보나 경고 두고. 안돼. 경 옛날에 아는 사람들로 아이고 우리 집이 거꾸냥 명. 노래 놀아줬어. 놀아줬어. 아이고 놀아. 아이고 이거. 형엔 살아 주게 형엔 살아 주게. 아이고. 고기 방송 환자 사람들 다 마시면 좋게. 아. 홈마 아이고 땡으로 해시면 요소번은 회사 네. 저 주위서 나 저 성말 말리젠 꼭 시멍이 사놨어요 가전에 갑시다 네. 그래도 괜찮소 옛날에 신철주 군수도 살았을 때 땡하고 다 했어 딩동댕냥 옛날엔 진짜 안 나와나 숙게 맞아 근데 요즘 하도 땡하면 막 속상해요 난 걔도 엠마닝이자 노래하면이자 딩동댕 아니 이게 노래도 잘하고 만 옛날에 잘했어 다게 엠마닝은 이거 잘해 볼 것과 가수 할 것과 나 이거 마이크 신문지가 몇십 년 된 이거 오늘 처음이다 이게 몇십 년 몇십 년 아니 그 몇십 년 전에 어디서 심은 때가 마이클 아니 마이크 안 심어봐 이거 처음 안 심어 보라 그 막 이거 무슨 골각지도 아니고 그냥 아니 바닥에 가면 비창으로 그냥 나가겠다 걔는 노인자 막내 맞음 막내 어 걔 막내면 제일 먼저 노인 당구는 뭐입니까 청소 아이고 어르신들 놀려오면은 네. 내가 간식해줘 아. 아이고 오라방 오빠가 아, 네. 먹어서 간식해줘 건강행 네. 저 노인의 막내주만 한 30년만 고생 없어 네. 살아감시면 어떤 스멍이 생겨가지고 경임시면 두께가 왕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또 아이고 형님 오빠가 맨날 오실 거다 예. 자 우리 막내님한테도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걸람 기념으로 가져갑시다 기념으로 우리 기념으로 마이크 호라식 막 줘봐 이거 100만원짜리 호라식 갈 때 카메라도 호라식 가져가고요 네. 나 가져가고 이 나팔도 이거 폴민 1500만 원 주는 거 이거 기념으로 호라서 다 가져갑시다. 안 오냐 못 입혀요 영원히 날고 싶어라 사랑의 지혜 이의 지혜 그대에게 빠져라 나는 나 아이고. 아니 노래 아니 난 아니 노래 불러먹 난 땡거가 보다 그것에만 신경 써. 아 그게 아니고 저디 아이고. 저디 있을 땐 막 틀린 게 들렁 나오나. 나오나 긴장해. 막 맹심해 내는 안 틀렁요. 네. 아니 땡거가 보다 똠이 샥샥 나. 아니 땡을 무사 땡으면 안 됩니까? 아니 안 될 게 하나도 그런 게 땡해도 돼주게. 맞아. 네. 옛날에 그 높은 어른들도 다 땡해서. 그럼. 경어 가부된 똠이 잘 잘리죠. 아니 근데 딱 들렁 나오나 그때부터 잘. 아. 예. 아유. 오늘 내가 이 솔직히 경호씨하고 예. 하루 종일 생활을 해봤는데. 아 하루 종일 생활을 해보세요. 오늘은 돌아보니까 하고 싶은 자랑을 10분의 1도 못하는 거예요. 아.
이 우리 동명이 역사적인 마을이고 자랑거리가 많은 마을이고 또 좋은 물이 한림읍 전체를 목마르지 않게 내기는 우리 한림 동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변중님. 네. 네. 우리 전 이장님의 무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맞춰. 사랑하는 그림을 보내고 어느 해 나 홀로 아 지금 아 예 뭐라고요? 나 송해. 아 그래. 네. 아니 그 다음부터 이 어머니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절 끝난 딩동댕을 하든 땡을 하든 해서 될 건지 그냥 딩동댕 해봐. 근데 어머니 노래 잘날 필요 없어. 근데 어머니 막 저기 양 키도 크고 막 곱다 크고 양 이. 예. 아 진짜. 저 부회장. 예. 아. 올해 연세가 몇 어떤 대수가? 마이크 좀 잘 올려. 몇 살 닮아? 제가 볼 때는 환갑 혹금 넘어나만 하시는 거. 41년생. 지가? 41년생. 아 41년생 보자 갑자. 계산해야 될까요 거기? 네. 어? 76. 76? 여덟. 78. 아유 내일 머리 여든. 얼마나 정정옥과 아이고 멋쟁이에다가 빠마도 그냥 착 이게도 고망 딱 돌라니 딱 껴. 맞아. 아이고 멋쟁이. 영심아 정심아 영이야 윤노야 진아야 하영아 우상아 나이 테르미 나오나 땡임 뜨게. 딩동댕 해줄게. 아무튼 땡은 아 어떤 거냐 김사. 땡은 어떤 거냐. 그 곱다 건 돌라고 아들라고 원하는 그게 최고지 뭐. 야 노래만 시킨 겁니다. 맞아. 자녀가 어떻게 누가 자녀? 자녀가 일곱. 일곱. 아까 앞에 어몽도 일곱이란 게. 네, 일곱이 일곱. 일곱인데. 일곱. 똘 몇 개, 아들 몇 개? 일곱. 딸도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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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도 일곱. 하와이도 일곱. 개비 저. 개비 큰 나이로 이름을 한번 거느라 봅시다. 자, 시작. 이수지. 복희. 복희. 복자. 복자. 봉련이! 봉련이! 복... 기선이! 무시가! 기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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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근육이! 어. 근육이! 씨! 근육이! 너네! 너네도 여든 넘어보라고 아이들 이름이 가지냐? 예! 아이고! 흔들하지 말라! 몇 개인지만 알면 돼, 몇 개인지만! 네. 흔들하지 말라! 그거 알아! 일러먹지 말라는 건데! 그건 어떤 다 일러먹지 말라는 거! 하고 호나 두 개도 아니고 일곱 개는 어떤 다음이야? 나와! 올리 85인데 걸 어떤 다음이야? 나와보나? 나와! 저 솔다리인데 인사합시다 저기 테레비 나왔죠? 이거 형 말이야 테레비 예. 야! 우리 딸들 다 일곱이 다 날 보라! 날 보라! 나 알다시피 보시다시피 이름은 다 안 그렇게 하면은 일곱! 딱 와가지고 그래. 오늘 테레비에서도 도명에서 최고 1등으로 아버지가 해가지고 야 최고 그래. 최고 최고 그리고 그 어려운 댁에 일곱 돌을 키워하시니까 얼마나 고생하시면 우리 아방이 그 손 다 오라지도록 안 해본 일이시냐 밭 뒤로 어디로 높이려면 높이로 바닥으로
돌 아이고 나가 참. 그래도 질 키울 땐 고생했지만은 다 키우는 건 좋지 않고 다 키우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살살하고 땅을 살살하니까 일본 대장이요. 이리가 어머 이봐 이리 없어. 사진 한번 찍게 이리 없어. 사진. 그 일곱 돌난 어멍이 어멍이요. 사진 사진. 얼마나 고생인 줄 알지 아달라지. 나눔인 돌이고 나눔인 돌이고. 이거 아이들 돌돌이 해주니 귀걸이 금덩어리 이거 다 이거 또 돌돌이 나. 이거 다 돌돌이 해주고 이거 보여줘. 이거 돌돌이 해주고 귀에 목에 손가락에 헐띠가 어설리게 발에도 했죠 발에도. 발 세기 세기 세기. 아 이게 잠깐만 이제 봐봐. 아까까지만 해도 이거 소복에 있었는지 이거 꺼내시게 이제. 잘하고 이제 꺼내면 이제. 근데 자. 아방은 무슨 호나 아무것도 없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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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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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방 아방도 반지가 세 개나 있어 세 개 반지만 아니 니도 금니가 지금 몇 개니 야 소복으로 잠깐만 마지막으로 우리 개도 우리 어머니가 고생했을 때 기죽이 할망 고생해서 사랑해 한번 뽀뽀 해줘 뽀뽀 한번 해줘 뽀뽀 뽀뽀 한번 할망 이처럼 사랑 고생해서 뽀뽀 경고. 자 이리 없어. 기념사진 기념사진 사진 사진 마이크랑 줍석이 이거 네. 기념사진 자 사진 야 사진 잘 찍어라 자료 경기 우리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고요 네, 고마워 네, 아이고 진짜 어머니도 막 멋쟁이 얘기하면 김용님이 온 줄 알았어. 사랑의 약속하더라. 노래 나중에 그냥 확 통해서 맛들어지게. 다리 그 차분한 다리 아파. 다리 무서. 그 차분한. 잘 다리 무서. 다리 그 차분한. 수술 어때가? 수술인가 무식인가? 무릎 아파네. 예. 동물. 인공관절. 너무 막게 그냥 들잔다. 나 저 의자 하고 막. 하고 나. 하고 나. 이리 뒤에 있어. 뒤에. 빨리 가. 제기 혼자 혼자 이거 살다가 의자 가져오려는 너는 또 참해 80 넘은 할망도 의자 가져오려는 아내 100살 난 할망도 왕자네 여기서부터 와 저기 좀 맞아 맞아 저기 연하의 남자하고 이렇게 앉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연하의 그걸 뭐라면서 저 송대리하고 무슨 일이잖아 아 송대리하고? 예 대파밭에서 아 대파밭에서 예. 아까 보니까 우리 이장님하고 이렇게 개명물 보고 지나가는데 저기 갔는데 하니까 그 누구의 도색이 마심? 그 뭐라고 하게? 아니 경호 야 이거 틀린 말 한 건 아니냐 그게 아 도색이 지나가나 도색이 지나갔다는 거지 아 그 통 지나가시는데 그럼 도색이 지나갔다는 수가 이거 딱 이거 잡기 좋은 거 이거 자리 도색이 90에서 100kg짜리 딱 90에서 100kg짜리 잡기 좋은 거 이거 산성의 푸른 꽃을 피우기 위해 떠도는 유랑별처럼 내 마음 별과 같이 조선을 펴리되며 영원히 빛나리 분여회들이 많이 나왔네요. 우리 분여회 단합 잘 됩니까 평소에? 아우 그럼요. 21개리 마을 중에 제일 최고. 그렇지. 왜냐면 이 시간에 딱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보면 이게 단합의 맞아, 힘이거든요. 맞아.
하시고 올 한 해도 무사히 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녀의 활동도 열심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야, 박수. 고맙습니다. 우리 부녀 회원들이 그런 마음을 담아서 노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발도 빠지는 동작.